네, 김서영 씨 계속 얘기해보세요. 네, 선생님 있잖아요. 네. 저 오늘 3단 그거. 3단 변화요? 그거 달리면 집에 써면 안 돼요. 왜요? 일단 하고 가세요. 아, 네, 흠자. 와. 자, 요번에는, 아까 1번이 관계대명사 두 개를 비교한 거. 그리고 이제 2번, 얘 2번을 뭘쓸 거냐면, 봐봐. 이렇게 쓰는 거. 볼게요. 관계대명사군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 뭐냐면, 선행사가 있고,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사이에 뭐 있는 거? 이렇게 콤마가 있는 걸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요. 얘는 첫 번째 형태가 이렇게 생겼고요. 1번 형태, 2번 의미는
가지 공포감은 뭐? 이제 인기분 계속 뭐라고? 준다. 어떤 이름을 주었니? 노모포비아. 아, 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다. 핸드폰 없어요. 완전 제로. 자, the solar system 얘가 주어이면서 선행사 solar system 뭐죠? 태양 시스템. 그렇지, 태양 시스템. 요게 관계 대명사 목격 전치사의 목적격 되겠죠? 지구와 화성과 같은 행성들이 속해 있는데, 그럼 얘는 태양계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태양계. 태양계 안에는 뭐가 속해 있어? 지구, 화성과 같은 행성들이 속해 있는데, 얘는 뭐다? 형성되었다. 이게 동사. 얘는 대략, 얼마? 이렇게 가게 돼. 4.5 빌리언 해 전에 형성되었다. 태양계가 엄청 오래 전에 형성되었다. 자, 그다음 724번과 725번에 있는 게 엄청 중요한데, 이 4번을 추가해볼게요. 위치 있죠. 즉, 계속적 연구에서 위치는 뭐가 선행사가 두 가지일 수 있어. 첫 번째. 코마. 바로 앞에 명사. 두 번째는 앞 문장. 전체. 엄청 중요합니다, 4번. 지금까지는 콤마 다음에 위치가 있으면 바로 앞에 있는 명사였잖아. 근데 얘는 이제 볼게요.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강화시킨다. 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뭐란다? 그렇지. 학습 경험을. 그래서 여기서 위치는 선행사가 누굴까? 선행사는 to teach others. 이건 선행사.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to 부정사는 무슨 친구가죠? 단수 친구가죠? 그래서 여기다 s 를 치고. 자, 물은 칼로리를 갖고 있지 않아. 하지만 물은 차지하죠. 공간은 어디에? 너의 배에.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으면 포만감이 느껴지는 거야. 배에 공간이 차니까. 칼로리가 있어서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배에 물이 꽉 차니까 누가 부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근데 이것은 콤마 뒤에 콤마를 짓고 위치를 썼죠. 이 위치의 선행사는 뭐냐? 너의 배에 물이 공간을 차지하는 것. 맞죠? 요게 전체가 다 뭐다? 선행사. 앞문장 전체. It takes up a space in your stomach.
이게 선행사야. 문장은 무슨 취급해? 단수 취급하죠? 그러니까 S 붙였어. 얘가 주격 관계된 동사, 이걸 못 하죠. 뭐의 느낌을? 배부름의 느낌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배고프면 수도꼬 가서 뭐 물 먹고 막 이러잖아. 근데 어떤 중이에요? 아, 문장 전체에 이럴 수도 있다. 다음에 726번. 726번은 해석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3번 읽어볼까? 시작! 여기 3번 읽어보세요. 시작! 실수는 관계 대명사 대시랑관. 그죠? 콤마 뒤에 뭘 쓸 수 없다고요? 대시랑관. 쓸 수 없죠? 그러니까 정답은? which. 맞아요? 네. 네. 아니요. 자, 요게 주어. 마음을 치료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이다. 뭐 하는? 병을 치료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근데 이것은 치료의 원칙이다. 언급된 뭐 여기서 이것은 이거죠. 치료하는 것 뭐? 첫 번째 단계. 병을 치료하는 첫 번째 단계. 그래서 여러분 콤마 뒤에는 맞을 수 없다. 정답은 그치. 자, 다음에 위치와 후문 다음과 같은 형태로 선행사를 보충 설명하기도 한다. 라고 보기 이게 어떻게 돼? 나는 항상 have had 가져왔다. 뭐 많은 걱정들을 갖고 왔는데 그 다음에 코마 다음에 위치를 써서 이 걱정들의 여기 설명하죠. 걱정들 중에 대부분은 어땠다? 다 맡았다. 어디서 왔다. 얘도 주어와 동사가 있죠? 얘도 동사가 있죠? 그러니까 뭘?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라고 하는 뭐? 대명사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뭘 써야 될 거야? 관계 대명사를 써야 돼. 그래서 그때, 그때 지성이가 문제를 풀고 왔는데 이걸 되게 잘 풀었더라고. 자, 문제 728번. 아까 오서영까지만 했죠? 김서영 해볼게요. 728. 저기, 어플로. 시멘트리? 예. 가 주어요. 아니에요? 아. 사이에 콤마 뒤에 관계된 동사 이렇게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2만 5천 명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꼭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쭉 해석을 이렇게 해요. 다시 많은 아이들이다. 아니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은 내가 주어니까 다시 많은 그들이
아이들인데 매일 배고파는 하고 있다. 아닙니다. 다이 되잖아. 다이. 배고파 죽고 있다. 네, 다시 처음부터. 세계적으로 2만 5천 명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인데 매일 배고파서 죽고 있다. 네. 단차 투정하지 마시고요. 배고파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밥을 짜는 미국식 고소하라고 하지 말고요. 다음. 헤어치 뭐죠?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가 주어. 이것들 중에 일부는 변환된다. 뭐로? 예로. 해석. 당근은 벤타카로틴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들 중 바나나는 비타민 A로 바뀝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위치는 베타카로틴이죠? 굿. 다음에 730번. As a rule, ADM. The panel, 주어. Consist of 동사, 10 members, 보어. 목적어? 패널은 뭐예요? 우리가 그 얘기하는 패널. 패널? 어. 어? 그럼 아니 그거 말고. 어? 패널이 패널. 그러니까 패널. 뭐 이상한 거 화면. 근데 어. 예능에서 나오는 사람. 그렇지, 이렇게 MC 말고 진행자 말고 나오는 사람. 게스트. 그렇지, 게스트 같은 느낌에. 근데 그들 중에 세 명은.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는 토론 참석자. Consist of. Consist of. 앞에 나와 있어요. 아, 안 나와 있어요. 찾아야지. 안 나와 있으면 평생 모르는 거야? 그럼 찾아야지. 야, 화장실에 갔는데 똥사람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어, 휴지가 없네. 그래서 안 됐을 거야. 해요. 일반적으로 그 패널 컨시스트 열 명의 멤버 컨시스트 지성이가 말아 컨시스트 뭔지 아세요? 컨시스트? 아니 단어장이 나. 헤어 아니에요? 구성 헤어. 헤어. 해보라고요. 해석을요. 아. 헤어. 에즈어를 숙제 좀 할걸. 일반적으로 패널은 아니 패널 중 열 명의 회원들은 아 일반적으로 패널의 열 명의 회원 중에서 세 명을 봤습니다. 어?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이 패널의 참여자? 뭐지? 컨시스트 4명의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렸어요. 일반적으로 한 명의
그럼 컨시스트 오브는 스펠링을 썼지만 뜻이 없는데, 그치? 아. 물론 띄는 거네. 지원해 보자. 그러니까 컨시스트 뜻이 없어, 그치? 오소연 해보세요. 네, 정지호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패널의 멤버, 팬버의 멤버 3명 중 3명은 학생이고요. 3명의 일반적으로 패널의 멤버는 패널이 10명인데 멤버는 10명 중 3명은 학생으로 선발되었다. 선발? 그러니까 역시 책을 많이 읽어서 속도를 쓰시네요. 자, 731번. 아, 뭐예요? 정답 부호를 얘기해 줬잖아. 아, 구성하다. 아, 지금 예상을 했으니까. 이런 태도로는 정규반에 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에 맞는 행동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서 누군가는 휴지를 가져다 주겠지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휴지를 가져다 줍니까? 소리를 질러야지.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요. 가져다 주세요.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네가 게임의 레벨이 레벨 1이야. 게임을 해야 행동을 해야 레벨이 만렙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철을 빌어 두면 레벨이 혼자 올라가요? 겁나 가서 두드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계속 두드려야죠. 틀린 부분이 있대. 얘가 주어져. 네. 얘가 동사예요. 네. 얘가 목적어예요. 얘가 이렇게 끊어줘요. 근데 또 주어예요. 근데 또 동사예요. 그럼 주어 동사, 주어 동사니까 두 개 연결해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접속사 있어야 되고. 그지? 근데 얘가 그냥 대명사만 있죠. 안 돼. 대명사 말고 대명사인데 접속사 역할을 같이 해줘야 돼요. 뭐죠? 위치. 그치. 그걸 써야 되고 위치를 써야 돼요? 맞아요? 이 대문 뭔데요? 얘죠? 네. 얘가 선행사죠? 솔루션 사람이 아니니까 얘를 붙여봐. 굿. 답. 자, 두 번째는 뭐냐, 여기 밑에다 필기를 계속 해볼게요. 선생님이 뭐냐면 똑같은 개념인데 3번은 대수용법이긴 한데 관계 부사예요. 이거는 관계 부사의 계속적용법. 1번 형태는 이렇게 돼요. 아이 형태다 쓰자. 선행사를 쓰고 콤마를 쓰고 두 개밖에 안 돼. 두 개. 관계 부사가 총 네 개잖아. 네 개 중에 뭐가 되냐? When, where. 여기 두 개밖에 안 돼요.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쓸 수 없는 관계 부사는 뭐가 있죠? 나머지 두 개는 쓸 수 없죠? 어. 대시랑. 어? 대시. 관계 부사. 아. 쓸 수 없는 관계 부사는 뭐가 있죠? 얘 빼고 나머지 관계부사가 뭐가 있죠? 아, 위치. 그럼 관계대명사. 노즈 좀 가리자. 관계부사. 얘 빼고 나머지 관계부사가 뭐가 있죠? Where. 여기잖아, where는. Why. Why. 하나는. How.
않은데 실력이 늘길 바란다.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데 시간이 흐르면 적응받으러 간다. 가만히 있으면 나이를 먹는다. 와, 개념이 다른 거지. 나이를 어떻게 먹어야 돼? 잘 먹어야지. 맞죠? 어른인데 어른 값을 못하는 사람을 보면 니네는 어떤 생각이 들어? 머리 이상다.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난 어디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요 플랜드 계획했다. 우리의 뭐를 purchase는 구매하는 거, 구입 사는 거. 언제? 마지막 날. 아, 마지막 날. 세일의 마지막 날에 구매를 해야 되겠다. 세일 마지막 날 가서 사자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때가 언제냐? 요건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웬이에요? 관계부사. 근데 그 세일의 마지막 날 그때의 가격이 어떻다? 올랐다. 제일? 네, 제일 낮았다. 그렇지, 낮을 거다. 그래서 마지막 날 간다. 그래서 콤만 위에 관객사에 계속 준 거 웬? 내 설사 보니까 시간이니까 마지막 날. 자, 사우스 아프리카 무슨 아프리카예요? 북쪽. 네, 북아프리카는 뭐 같다? 거대한 동물원 같다. 거대한 동물원이 선행사고요. 얘가 장소기 때문에 뭘 썼니? 관계부사 외워 썼죠. 이곳에는 코끼리, 사자, 그리고 심지어 펭귄이 뭐란다? 완더는 돌아다닌다. 프리리는 자유롭게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나는 걷는다. 뭘 따라서? 길을 따라서. 어멍 뭘 따라서? 어디에서? 파리인데 프랑스 파리는 장소죠? 그래서 관계부사 where를 썼죠? 여기에서 나는 발견했다. 카페와 레스토랑을. 뭐가 있는? 얘는 AM. 예쁜 밖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 노천 카페와 노천 식당을 발견했다. 노천이 뭐예요? 네, 그건 페르시아고 끝났어요? 네. 자, 그럼 숙제를 한번 예측을 한번 네, 예측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카톡을 한번 열어볼게요.